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40대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무릎도 아프고 농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더 늙기 전에 저의 시그니처 무브인 스핀 무브와 더블 클러치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할수 있을 때 해봐야겠죠? 일단 저 요즘은 점프를 못하겠어요. 무릎이 아파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핀 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람이 한명 앞에 있을 때 저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저한테 바짝 붙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제가 휙 돌아가지고 제끼는 거예요. 그냥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. 보이나요? 해보겠습니다. 잘 찍혔나 모르겠네. 다시 한번. 뒤로도 해보고, 옆에도 해보고. 자,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돌았죠? 이게 너무 아래로 이렇게 한 다음에 돌면은 티가 나거든요. 그래서 약간은 등을 쥐고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요. 화려한 드리블. 자, 두번 튀기기. 두번 튀기기. 중요하죠? 두번 튀기기. 자, 일단은 너무 공을 보면 안 돼요. 공을 안 보게. 이게 팔이 꺾이면 파울이거든요? 그래서 팔이 안 꺾여야 돼요. 자, 다시 팔이 안 꺾이게. 벌써 힘들다. 일단은 이번에는 이 각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농구 골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요즘 주변에 공사 소리가 너무 심해요. 좀 시끄러워도 양해 바라시고요. 자, 공 돌리기. 자, 갑니다. 자, 튀기다가. 실수! 다시 갑니다. 그리고 멋지죠? 너무 힘들다. 자, 이번에는 골대 앞까지 가서 슛을 넣어서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나요? 자, 갑니다. 더블 클러치. 아예. 돌고. 아무래도 날개 너무 들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달려와서 한번 트위스트 한 다음에 넣어보겠습니다. 사실은 이 골대가 애들 거라서 좀 낮아요. 덩크도 할수 있어요. 좀 보여드릴까요? 할수 있나?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원핸드 덩크. 안 들어갔나? 다시 한번. 힘들어. 원핸드 덩크. 무릎이 아파서 이제 점프 그만해야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